일본어 회화 100일의 기적 로크주 하치니치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표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나면은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도 궁금해지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164페이지를 보시고 먼저 잘 들어보세요. なぜ納豆が嫌いですか? どうして? なぜなら匂いが臭いからです。 우리말도 이유를 물어볼 때 왜? 어째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일본어도 나제, 도시테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다이얼로그에서처럼 나제 낫도가 기라이 데스카? 도시테? 나제 왜? 낫도가 기라이 데스카? 낫도를 싫어하세요? 도시테? 어째서? 이런 식으로 앞하고 뒤에 나제하고 도시테를 붙이면은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암기하면서 그 이유를 더 궁금해하는 뉘앙스도 사니까 좋거든요. 자,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나또를 싫어하세요? 어째서? 나제 나또가 기라이 데스까? 도시데? 나제 나또가 기라이 데스까? 도시데?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왜 공부를 싫어하세요? 어째서? 라고 해볼까요? 공부는 勉強인 거 아시죠? 자, 다 같이 해봅시다. なぜ勉強が嫌いですか? どうして? なぜ勉強が嫌いですか? どうして? 자, 그럼 이번에는 왜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에도 なぜ?好きですか? どうして? 패턴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왜 김치를 좋아하세요? 어째서? 라고 할 때는 なぜ김치が好きですか? どうして? なぜ김치が好きですか? どうして?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게임은 일본어로 하실 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게임 하시면 안 되고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왜 게임을 좋아하세요? 어째서? 나제 게임이가 스키데스까? 도시테? 나제 게임이가 스키데스까? 도시테?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나제나라 카라데스. 왜냐하면 뭐뭐 하니까요 패턴을 쓰시면 좋거든요. 카라베는 이유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재미있다. 다노시예요. 그러면은 재미있으니까요 라고 할 때는 다노시카라데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요. 나제나라 다노시카라데스. 나제나라 다노시카라데스. 그리고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맛있다예요. 오이시. 자, 그러면 맛있으니까요 라고 할 때는 오이시카라데스. 왜냐면 맛있으니까요. 나제나라 오이시카라데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싫어하는 이유도 한번 말해볼까요?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 뭐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다 뭐죠, 여러분? 스마라나이. 스마라나이, 재미없다예요. 자, 그러면 재미없으니까요는 스마라나이카라데스. 왜냐면 재미없으니까요. 나제나라 스마라나이카라데스. 그리고 낫또를 싫어하는 이유도 몸에는 좋지만 냄새가 지독해서예요. 냄새가 지독하다. 니오이가 크사이. 니오이가 크사이. 냄새가 지독하니까요. 니오이가 크사이카라데스. 왜냐면 냄새가 지독하니까요. 나제나라 니오이가 크사이카라데스. 나제나라 니오이가 크사이카라데스. 자, 그럼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문으로 완성해 볼까요? 왜 김치를 좋아하세요? 어째서? 나제 김치가 스키데스까? 도시데? 나제 김치가 스키데스까? 도시데? 왜냐하면 맛있으니까요. 나제나라 오이시카라데스. 나제나라 오이시카라데스. 자, 이번에는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왜 공부를 싫어하세요? 어째서? 나제 벤쿄가 기라이 데스까? 도시데? 나제 벤쿄가 기라이 데스까? 도시데? 왜냐면 재미없으니까요. 나제나라 스마라나이 카라데스. 나제나라 스마라나이 카라데스.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죠? 우리 교재 165페이지 예문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문 다시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낫또를 싫어하세요? 어째서?
なぜ納豆が嫌いですか？どうして？왜냐면냄새가지독해서요。なぜなら匂いが臭いからです。네、오늘수업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お疲れ様でした。